예, 저는 지금 스쿰비 소이 19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소이 19입니다. 자, 소이 19는 태국어로 소이 십가오라고 합니다. 19가 태국어로 십가오니까요. 자, 소이 19는 아송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스쿰비 소이 19는. 스쿰비 소이 19는 터미널 21과 터미널 21과 웨스틴 그랑데 스쿰빗 사이의 길을 말합니다. 자, 지금 웨스틴 그랑데 스쿰빗 보이시죠? 웨스틴 그랑데 스쿰빗 호텔과 우측에 있는 터미널 21 쇼핑몰 그 사이의 길을 스쿰빗 소이 19라고 합니다. 자, 이제 스쿰빗 소이 19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스쿰빗 소이 19입니다. 아,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스쿰빗 아송역이고요. 왼쪽에는 터미널 21 쇼핑몰입니다. 자, 바로 왼쪽에는 이와 같이 웨스틴 그랑데 스쿰빗 호텔입니다. 자, 웨스틴 그랑데 스쿰빗 호텔과 터미널 21 쇼핑몰 그 사이의 길을 우리는 스쿰빗 소이 19라고 합니다. 자, 스쿰빗 소이 19에는 우측 이와 같이 엘 가우초 아르헨티안 스테이크하우스가 있습니다. 엘 가우초 유명한 스테이크점이죠. 아르헨티나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스쿰빗 소이 19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쿰빗 소이 19는 왼쪽에 웨스틴 그랑데 스쿰빗, 그 다음에 로빈산 백화점이 있습니다. 로빈산 백화점이 위치하고요. 자, 여기서 끝으로 쭉 가시면 약 400m에서 500m 지점, 교차로 지점에 우측 보면 헬스랜드 마사지 샵이 위치합니다. 헬스랜드 마사지 샵이 여기서 약 40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가는 길에는 우측에 마사지 샵이 많습니다. 예, 마사지 샵이 많죠. 지금 우측에 있는 우측은 1층이 거의 다 마사지 샵입니다. 마사지 샵하고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태국 레스토랑. 그리고 일식당이 있습니다. 일식당.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서 지금 문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왼쪽에도 역시 미용실, 마사지 샵, 그 다음에 세탁소가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조그만한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크, 우노와 같은 부티크 스타일의 저렴한 호텔들이 많이 위치합니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여기들은 그래도 1박당 거의 1500바트 정도 줘야 됩니다. 자, 여기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북경 중국점입니다. 북경 중국집인데 오늘은 운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북경인데 짬뽕을 맛있게 합니다. 짬뽕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아, 오늘 운영합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세븐일레븐이 위치하고요.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실큐 호텔입니다. 깔끔하죠? 네. 1박당 보통 1500바에서 2000바 정도 하는 그런 호텔입니다. 저는 지금 스쿰빗 소이 19 교차로 지점에 있는 헬스랜드 아속점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찍고 넘어갈 게 아르테 호텔입니다. 한국인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죠. 입구는 뭐 그다지 대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 여기가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호텔로 알려져 있죠. 예, 아르테 호텔입니다. 수쿰빗 소위 19 헬스랜드 마사지샵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르테 호텔 입구에서 헬스랜드 마사지샵까지는 대략 1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가 수쿰빗 소위 19 교차로 지점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헬스랜드 마사지점이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수쿰빗 소위 17입니다. 네, 수쿰빗 소위 15입니다. 15.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드림 호텔이 나옵니다. 드림 호텔. 네. 자, 저는 헬스랜드 아속 마사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수쿰빗 소위 19입니다. 끝으로 가면 터미널 21과 웨스팅그랑드 수쿰빗 로빈슨 백화점이 나옵니다. 자, 저는 헬스랜드 아속 마사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골목, 이 도로에서 쭉 가시면 역시 대로변이 나오죠. 대로변에서 우측으로 하면 아속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하면 라차다 가는 길입니다. 네, 라차다 가는 길인데, 네, 저는 설명을 수쿰빗 소위 19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헬스랜드 아속 마사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수쿰빗 소위 19 교차로 지점에 보면 이와 같이 헬스랜드 아속 마사지점이 보입니다. 자, 지금 저 앞에 교차로가 바로 수쿰빗 소위 19 교차로 지점입니다. 지금 차가 나오고 있죠. 예, 차가 가고 있고 그 골목으로 쭉 가면 수쿰빗 소위 15입니다. 자, 지금 빨간 택시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빨간 택시 나온 데가 예, 지금 보이고 있죠. 예, 거기 나오는 골목이 바로 수쿰빗 소위 15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쿰빗 소위 19 설명을 마치겠습니다.